안녕하세요, 반찬코 TV 진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뽀빠이 과학에서 발매한 슈퍼 태권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자, 지금 이 날개에 있는 이 멋진 로봇이 보이시나요? 바로 이 제품이 이제 로봇 태권브이 두 번째로 나온 슈퍼 태권브이입니다. 사실 이제 태권브이 같은 경우에는 뭐 수중 무슨 특공대 뭐뭐뭐 해가지고 대략 한 3, 4편 정도가 계속 태권브이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 82년도에 처음으로 디자인이 바뀐 이 태권브이가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슈퍼 태권브이입니다. 이 슈퍼 태권브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만 바뀐 게 아니라 비행기로도 이제 변신을 해요. 그래서 최초의 변신도 되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태권브이가 되겠습니다. 날개도 있고 막 총도 갖고 있고, 예전 태권브이는 이제 발차기나 태권도 같은 이제 기본 무장으로 싸우고 뭐 강자력빙 같은 거 쏘긴 하지만 뭐 어떤 뭐 총이라든지 이런 걸 들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제품부터는 이제 총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은 역시 그 슈퍼 태권브이를 표현한 액션 피규어가 되겠고요. 딴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멋진 수도치기를 하는 모습의 슈퍼 태권브이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태권브이 그 V센터에서 발매를 한 제품이 되겠고요. 이제 개수로는 3,000개 한정입니다. 재질은 전부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진 않지만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속에 좀 꽉 채웠는지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색깔이나 이런 어떤 이 도색 같은 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크기가 작은 게 좀 아쉽죠? 크기도 작은데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더 작은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슈퍼 태권브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 보시면은 82 딱 써있고요. 슈퍼 태권브이입니다. 이렇게 안에 열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날개 보이시나요? 날개 잘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자세가 많이 비슷해요. 그 전 시간에 한 태권브이도 이 피규어하고 이 피규어하고 거의 같았거든요, 자세가. 그러니까 뭔가 같은 어떤 제작 집단이 이렇게 노리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색깔은 이 색깔, 이 액션 피규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한데 이 롯데리아 콜라보 같은 경우는 좀 연하게 나왔어요. 근데 눈은 굉장히 빨갛게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뒷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 날개라든지 자세가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이 가운데 빨갛고 이 노란 부분을 이렇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2,000원에 발매를 한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앙증맞고 귀여운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짠! 뽀빠이 과학에서 발매한 슈퍼 태권브이입니다. 변신 로봇. 이 그림은 복사 복제 사용을 일체 그만. 이 부분 굉장히 많은 걸 느끼게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슈퍼 태권브이가 이렇게 총을 들고 있고요. 옆면에는 변신을 한 이 비행기 모습, 뒷면에는 재원이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키는 19.5m, 총중량 80톤, 출력 210만, 최고 비행속도 마하 30. 원래 태권브이 같은 경우에는 키가 제가 알기로는 50m가 넘는데 슈퍼 태권브이는 오히려 더 키가 작아졌습니다. 방어 파워는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20배 이상 되는 적의 힘도 방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써놨고요. 한번 박스를 열어서 볼게요. 박스를 열면 보이시나요? 특이하게도 이 일러스트에 이 김천기 감독의 사인이 표현되어 있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열면 태권브이 모습이 잘 나와있습니다. 박스를 딱 꺼내면 주먹, 그 다음에 변신됐을 때 기수, 그 다음에 이렇게 총, 그 다음에 어깨, 미사일 이렇게 들어있고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로봇 상태예요. 로봇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꺼내면 그냥 바로 로봇이 되겠고요. 그 상태에서 바로 이 어깨에 있는 미사일 포, 이렇게 역시 미사일을 끼우면은 진짜 발사가 됩니다. 이것도. 그리고 주먹, 주먹은 왼손 그리고 오른손, 그리고 레이저 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상태가 이제 슈퍼 태권브이예요. 이 제품 굉장히 레어입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레어고요. 이렇게 안에 열면은 후니하고 영희의 이 조정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질은 합금 같은 게 하나도 쓰이지 않았어요. 합금은 하나도 쓰이지 않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태권브이 느낌, 얼굴 잘 살아있고요. 이렇게 보시나요? 얼굴, 가슴에 태권브이 모습, 그 다음에 이렇게 날개. 그리고 이제 변신됐을 때 이 바퀴 부분이 이렇게 잘 굴러가거든요.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잘 있고요. 이렇습니다. 한번 제가 변신을 시켜 한번 보겠습니다. 변신 시키려면 간단하십니다. 그냥 뭐 이거 어깨포 빼고요. 가슴을 열면은 이 후니하고 영이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수납을 하시면 돼요. 얼굴 조심해서 넣고 이렇게 딱 닫은 다음에 이 덴지맨, 덴지타이거의 기술을 연상케 하는 이걸 꽂으신 다음에 이 다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은 이 상태가 이제 변신, 날개까지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 상태가 이제 변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변신이에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억지인데 그래도 뭐 변신이라고 하니까 뭐 변신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있어도 굉장히 뭐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눈, 이게 입 같은 느낌도 들고 굉장히 귀엽습니다. 보이시나요? 어쨌든 이 제품이 옛날에는 한 3,000원인가? 막 그랬던 제품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프리미엄 붙어서 뭐 거의 하나 구하시려면은 한 장 가까운 금액을 쓰셔야지 구할 수 있는 정말 초특급 레어 제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이 제품 하면 사실 할 얘기가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전투메카 자본거리라는 거기에 등장하는 이제 로봇을 카피를 한 제품이 되겠는데요. 그 제품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긴 제품이에요. 자분글 이렇게 써 있고요. 이렇게 날개, 다리 이렇게 보시면 똑같아요. 날개나 다리나 총도 그렇고 이렇게 옆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옆면 날개 이렇게 있는 것도 그렇고 총 들고 있는 것도 그렇고 얼굴 빼고 다 똑같죠? 이렇게 보시면요. 이 제품을 이제 카피를 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슈퍼 태권브이를 보면은 적군으로 이 로봇이 나와요. 이 로봇이 나오는데 이 로봇은 사실 이 자분구를 태우고 다니는 아이언 기어라고 하는 기지형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모함이 되겠는데 그 슈퍼 태권브이 애니메이션 만화에서는 적군으로 나오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극상? 동족상찬? 말도 안 되는 설정으로 나옵니다. 그건 역시 재밌죠? 크기는 원래는 이게 둘이 상대가 안 되는 크기인데 거기선 뭐 크기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제 적군 이 적에서 이제 내보내는 이제 그 적 기체들이 이거 닮은 놈 나옵니다. 이거 닮은 놈. 그리고 보이시나요? 이제 쫄따구들로 이 아까이라고 하고 이걸 구프라고 하거든요. 기동전사 건담에 나오는 어떤 그 이 모비슈트들을 거기서 이제 적군이라고 하고 막 내보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죠. 부끄러운데 지금은 이렇게 추억거리, 안주거리로 이렇게 재미삼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재밌는 소재이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태권 화이브라고 해서 이렇게 태권 부위가 변신한 모습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뭐 200원짜리 이런 프라로도 발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투메카 자분구를 그대로 사용을 한 이런 제품도 있었어요. 이 제품 특이하게 그냥 슈퍼 태권브이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슈퍼 태권브이 로봇이라고 써있습니다. 얼굴은 자분구인데 가슴도 V자 하나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슈퍼 태권브이라고 써있고요. 여기 옆에도 이렇게 태권브이 로봇이 써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슈퍼 태권브이. 되게 재밌죠? 이 제품은 전혀 태권브이 얼굴이 없는데 뭐 태권브이라고 하니까 우기니까 뭐 눈 이런 거 보시면은 이렇게 바이저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방의 어떤 연방군 그 짐 같이. 그래서 이거를 저는 태권브이 양산형으로 보겠습니다. 원래 건담도 가슴이 파란데 양산형 빨갛잖아요. 짐 같은 경우 이것도 그냥 태권브이 양산형 로봇 제 나름대로의 설정으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 외에 어떤 특징은 자분구리랑 똑같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만 크기가 크게 나와서
굉장히 보기 좋은 제품이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하나 더 들어있는데 그거는 이제 바이캄프 헤드예요. 이건 또 어떤 카피의 카피를 부르는 굉장히 비극적인 제품이 되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태권브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아이언 기어 하니까 이렇게 이 전투 메카 잡은 거라고 이렇게 굉장히 거대한 이 제품도 있었어요. 이렇게 여시면은 굉장히 거대한 아이언 기어와 이렇게 잡은 글이 조그맣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로봇가 기지로 변신하는 컨셉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 제품 자체로 한번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82년도에 방영을 한 슈퍼 태권브이 제품, 그리고 그의 원판, 그의 적군들, 다양한 제품들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82년 이 슈퍼 태권브이 이 뽀빠이 과학을 제외하고는 이런 제품이라든지 여러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번 태권브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구해가지고 이 태권브이를 느끼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슈퍼 태권브이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